그냥 너무 이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. 그만! 그만! 한종원 맨즈이신지 최근에 일상 聊天常常身的粉丝们的信，首先聊到全昭明从新加坡回来，却意外被哈哈爆料。형소문들었어요？뭐요？선명이랑싱가포르 벌써 얘기하는데 클럽 갔다 온 얘기 들었어요？아니요，클럽도 갔어？이민이랑 비밀이랑 클럽 갔어？야너 근데 알아볼 텐데. 네네. 어차피 소민이가 갈 때 의상을 그런 의상을 챙겨간다고. 드레스를 챙겨갔는데. 막 이렇게 파지고 그런 걸로. 아 제발 하지 마. 그럼 우리 오프닝 때 선명이랑 소민이 춤 한번 보고 갑시다. 야야 클럽 춤을 야, 다른 걸 많이 보는데 뭘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아니 근데 저도 석진 오빠랑 소민이가 영상 전화가 왔을 때 옆에 있었어요. 맞아 있었는데 소민이가 너무 이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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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. 야 안창호 선생님 계신다.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앞에서 지금 선명이가 오빠 선명이는 싱가포르 얘기 그만. 선명이는 비키니 수영복 검은색이 다 끈이야 그냥. 그만. 다 끈이야. 얘네들 진짜 나 진짜 미안한데 얘기하지 마. 우리 같은 일터에서 계속 일해야 되는데 선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. 싱가포르 얘기 그만. 接下来聊到女儿话题，崔梦瞬间化身女儿傻瓜。 딸 갖고 싶은 그저 기억이 들더라. 진짜 들더라. 딸이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. 만화책 같아. 소민아, 너도 어렸을 때 너 보러 아빠가 일찍 들어오고 그랬지. 아 소민이도 그럼요. 어렸을 때 귀엽더라고. 그지? 아빠가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. 그지? 막 아, 애교. 소민이도 어렸을 때 진짜 귀엽죠. 야 몇 살 때부터 어색해져? 저 초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. 초 6? 초등학교. 너무 빨리 어색해진 거 아니냐? 그리고 저희 아빠는 오빠들처럼 그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. 아 진짜? 나도 그런 표현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닌데 애들한테는 좀 하게 되지. 하지? 많이 형 아들한테도 해요? 잘 안 하고. 지우한테도 어렸을 때는 했는데 근데 지금은 커가지고. 지금은 어린애 취급하면 화내지. 지금 우리가 약간 잔소리 좀 하는 거 같은데. 잔소리 화내지는 않는데. 야, 근데 지우가 보통 아니던데? 아 지우도 보통 아니지. 지우가 아빠랑 이게 대결이 되는데? 지우가 지금 그 아파트에서 인사 잘하기로 지금 소문. 맞아. 인싸구나. 예. 좋네. 제가 들었는데 그 미용실에서도 지우가 와서 인사 막 한다고. 맞아 맞아. 형 저도 봤잖아요. 인사를 되게 아 맞아 맞아 세찬이 맞지 가르친 거냐 뭐냐 바다 세방쭉 정리 바다